아니, 택시 기사님이 택시, 걸어오셔서 택시를. 아니 왜 걸어오세요 택시 기사님 여쭤봤는데 엄청 재밌는 건데요 잠시 방심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십니다 어? 어? 순식간인가 재밌는 보다 거. 집중해야 되나 보네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오. 제가 이 상황 설명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앞에 버스 정장이에요 밤입니다 아 밤에는 버스 정장이에요 예 그리고 블박차가 저 앞에 차를 세울 거예요 정류장 누구 태우려고 저렇게 세우거든 이분이 잠시 편의점 가려고 그렇지 하네. 편의점 아~ 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저런 일 있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버스가 아이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네. 차에서 내립니다 안방에 안 키시네 기장들 키세요 기장들 키시면 되잖아 내려서 괜찮을 줄 알았나 봐 차가 많이 차에서 없네. 내렸어요 자 지나가죠 저 뒤에 누가 서 있네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왜지 아직도 안 오셔 그런데 누가 어? 좀 와주세요 어? 여기 계시네 에? 어? 여기 계시네 저 뒤에 누가 서 있네 어?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뭐야? 뭐야? 처음에 이분이 여기서 이 택시를 부르신 거예요. 네. 자기는. 아. 그리고 이제 대리 기사분이 오실 거예요. 예, 예 왔어요. 왔고, 예 오잖아요, 오잖아. 아~ 내가 부른 택시가 왔구나. 예, 번호까지 확인해 또. 아. 그럼 타. 타고 그다음에. 아, 주인이 아니네. 아, 착각했구나. 네, 안녕하세요. 콜택시를 불렀는데 대리를 불렀구나. 당연히 이 차인 줄 알았겠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중국 차? 빨리 이거 제 거 아닌데? 여기 조석에 닭꼬치가 있어, 닭꼬치.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전사랑이 참... 닭꼬치를 이제 전 사람이요? 아닌데? 그래요? 네. 도서 바닥에 내려놨어요 닭꼬치를.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꽁트 뭐야 왜 가? 간다고요? 이상은 맞죠? 네. 1700. 네 주소? 네 맞아요. 아 맞대. 뭐예요? 맞는데? 예. 어? 예. 깜짝이야. 왔다 우리 형장. 네? 하인 처시라고요? 네. 대리 불러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나와. 이거 편의점 갔다 왔는데. 차 아니에요? 네. 누구세요? 아니 저는 대리 기사인데 대리 불러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 저. 아니 본인 차를 아실 거 아니에요. 일단 내릴게요. 예. 네. 야 이거 들어.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점인지 오신 거예요? 아니 저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뒤에서 이제. 어머 다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세 분 다 억울해. 이게 뭐죠? 택시인 줄 알았나 봐. 택시 아, 너무 웃긴다. 아니야.
아니 억울하다 최지기. 아 깜짝 놀라. 아니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술 먹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아니 키퍼드까지 아니. 다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세 분 다 억울해요. 저분은 차가 없는데 대리를 부르셨고 이분은 이게 뭐죠? 택시 불렀는데 대리기사님도 불쌍하신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제보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아 대리를 불렀어. 아 죄송합니다. 대리. 이제 상황 파악된 거예요. 어, 대리기사님 어떻게 헛걸음 마셨어. 또 한번 고개 숙여요. 인사를 뽑어. 잠깐만 생겼어. 이거 지금 꼭 타고 와서 돈 주고. 그렇죠. 근데 저분 집 앞에 데려다 주고도 웃겼겠네. 출발했으면. 근데 도난 차량 신고되고 하면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제 차를 타고. 자 이제 출발. 아이고 저분은 또 대리를 보내시면 안 되죠. 와 정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 재밌었어요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조금만 늦게 나오셨으면 나왔는데. 아니, 차는 거의 가 있는 거예요. 천지백천지 가 있는 거야. 천지도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난리 났죠. 절도죄가 되는 건가? 공범이다 내 차 훔쳐갔다 그러고. 근데 이제 블랙박스에 예. 오디오를 켜야 되는 중요성을 여기서 또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경찰분들도 이거 들었으면 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트콤 보는 것처럼. 네, 드라마로 해도 되겠다. 아, 이분은 진짜 그대로 가셨으면 도착해서 어, 내가 차가 갑자기 왜 생겼지? 이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있죠. 네. 사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공감을 가는 게 딴 데를 가려고 사실 술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근처에서 오는데 2, 3분 거리인데 12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사님이 건물을 뚫고 오시더라고요. 기사님 건물을 뚫고 와서 도착을 했는데 기사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대리기사님이 택시기사님이 걸어오셔서 택시를. 아니 왜 걸어오세요 택시기사님 여쭤봤는데 대리 부르신 거 아니냐고 해서 어머. 뒤늦게 확인했더니 제가 그 같은 앱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리로 불렀더라고요. 저도 실수로. 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술 안 취했는데도. 네, 전 멀쩡한 상황이어서. 앱을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어허. 앱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X를 누르세요. 네. 아, 맞네. 국내에서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네. 대리기사님한테 기본 그거 드리고. 아, 드려야 돼요. 네. 드리고 택시를 따로 중간에 취소에도 취소 비용 드려야 되고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전 저게 너무 이해가 가가지고 지금 보면서.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 경찰을 부르려고 그랬대요. 나중에 대리기사 아저씨가 딱 보고 아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